것은 패치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세 번째 챕터죠. 같이 한번 진행 볼 텐데, 패치 워크플로우, 패치는 우리가 기술 이용하다 보면 자주 들어보는 용어예요. 흔히 패치, 그러니까 무슨 버그를 잡았을 때, 버그 패치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패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리입니다. 메리가 핑크 페이지를 좀 바꿔주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메리, 자 메리가 어디 있나요? 존 리퍼, 마이클 리퍼, 메리가 여기 있군요. 그래서 핑크 페이지 체크아웃에서 핑크 페이지로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핑크 내용을 좀 바꿔줍니다. 핑크 HTML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복사해서. 너무 멀리 있나요? 얘가. 자, 그리고 다음에 메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핑크 페이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핑크에 대한 내용. Pink is girly, 뭐 다음에 flirty and fun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좀 바꿔줄 겁니다. Pink is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 아, 요걸 이렇게 바꿔주란 말이죠. 아래처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이우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핑크 only real men wear 핑크로 내용을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자 그런 다음에 commit를 하죠. 이렇게 commit 복사해서 그대로 commit을 하겠습니다. 이전하고 좀 하는 방식 좀 바꿨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소스 코드 컨트롤 열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명령어를 커맨드 라인 터미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핑크 페이지 체인지 핑크 투 메인리 컬러. 메인리 컬러. 그죠? 메인이 아니라 메인리 컬러. 그리고 이제 패치를 만들 수 있는데 요 패치를 첫 번째 만드는 거는 좀 이따 지워 버릴 거니까 뭐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대로 진행하죠. 예.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git format patch master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왼쪽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 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을 입력했을 때 하나 이런 게 만들어졌죠. 001 change pink to 해서 이런 형태의 파일 하나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이전 diff예요. difference 바뀐 내용입니다. 이전에 핑크 파일의 내용과 지금 새로 바뀐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from 돼 있고 from 메어리가 만들었고 날짜는 2020년 12월 2일이고 다음에 패치죠. 서브젝트는 패치해서 change pink to mainly color 해서 바뀐 내용 이전에 핑크 HTML 파일과 지금의 파일 그죠? 그리고 실제로 바뀐 내용 사라진 내용, 지운 내용이 이거고, 새로 추가한 내용이 이거고, 이거죠. 그죠? 이거. 이게 새로 추가된 내용. 그리고 요거는 제 컴퓨터 환경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데, 이게 패치 파일입니다. 자, 이 패치 파일인데, 요 패치 파일은 어디다 쓰는 건지, 이제 우리가 그 용도를 좀볼 거예요. 용도를 보는데, 일단은 요 파일을 지우겠습니다. 지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우고 싶어 지우는 게 아니라, 교재에 일단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딜리트하죠. Move to Trash, 딜리트. 그래서 지웠습니다. 왜 지웠느냐니까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패치를 만들 겁니다. 왜 새로 만드느냐니까 우리 커밋을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밋을 한번 더. 핑크 HTML에 다음에 뭐예요? 스타일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copy 복사해서 메타 태그. 그죠? 핑크 HTML의 메타 태그 어디 있나요? 핑크 HTML의 메타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것을 only real men wear pink를 이것을 밑에다 또
추가할 거예요. 지금 제가는 이걸 그냥 교재 있는 대로 그냥 하고 마는데, 여러분들은 Go Live 있잖아요. Go Live 버튼 클릭을 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것이 페이지가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지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보면서 한번 확인은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지금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리엄 맨 웨어 핑크 밑에다가 여기죠. 리얼 맨 웨어 핑크 여기죠.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를 넣어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화면이. 그죠? 자, 지금 화면이 바뀐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뀐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 로직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실제 바뀌는 화면들도 보면서 참조하면서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크밋 한번 더 합니다. 메리 핑크 한번 더 하죠. 자, 메리가 어딨나요? 여기네요. 한번 더 크밋. 크밋을 한번 됐으니까 크밋을 몇번 했죠? 그래, 마스터에서 지금 크밋을 한 번, 두 번. 그죠? Change pink to mainly color, add a pink block of color. 두번 크밋을 한그 상황입니다. 지금 메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핑크 페이지가 오리진 마스터에서 두 칸을 더 나아간 상황이죠, 그죠? 여기서 전체 패치를 만드는 거, Git 펄매 패치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볼까요? 메리죠? 메리에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두 번을 커밋을 했죠. 지금까지 지금 커밋이 한 번, 두 번입니다. 그리고 git 펄매 패치에서 마스터를 지정했잖아요. 마스터 얘가 여기 있잖아요. 마스터와 지금 있는 위치는 핑크 페이지죠. 핑크 페이지와 마스터 사이의 커밋들 각각에 대해서 펄매 패치 파일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명령어가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개니까 두 개의 패치 파일이 만들어지죠. 요한번 만들어졌고 또두 번째 만들어졌고. 그죠? 각각의 변동 상황을 이렇게 지시를 기술하고 있는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이제 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에 보내줄 수가 있죠. 일단 카피해서 뭐 메일로 보내준다고 합시다. 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메일로 보냈다고 상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한테 받은 거예요. 나. 이제 마이 길 리포가 나의 리포고 그리고 얘는 존입니다. 존의 리포고 얘는 메어리의 리포죠. 그래서 나한테 보내왔다고 상정을 할게요. 상정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서 뭘 하느냐는 거죠. 받아서 하는 것이 요걸 합니다. 그래서 git 체크아웃해서 쭉쭉쭉쭉 요세 가지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 복사한 것을 붙여넣죠. 그래서 페이스트가 있나요? 붙여넣기. 안 보이네요. 마이길 리포에서 넣구나 싶은데 복사했던 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요? 다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다음에 붙여넣기. 지금 메뉴 중에서 붙여넣기를 못 찾겠습니다. 자,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이 있죠. 단순 무식한 방법이 여기서 여러분 글자 이게 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메어리의 리포 존 리포가 있고 메어리 리포 여기 있군요. 메어리 리포에서 두 개의 파일 두개 있잖아요. 이두 개를 복사를 해서 카피해서 그런 다음에 나의 리포 마이길 리포 있죠. 마이길 리포가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붙여넣죠. 페이스트. 투 아이템 여기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을 했어요. 붙여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좀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복사되어서 와 있죠. 그죠? 이걸 패치를 받은 겁니다. 메리가 나한테 메일로 보내줬거나 아마 어떤 방법으로 보내줬던 간에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지금 받은 겁니다. 자, 받은 상황에서 요걸 실행하는 거죠. 카피
내용을 보시면은 체크 아웃 빛 패치 인테그레이션 다음에 이쪽 쪽에 있는데 요거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문장 세 개를 그냥 동시에 다 같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체크아웃에서 패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거 0001번입니다. 0001번을 AM하라고 돼 있어요. AM은 우리가 알고 있는 add와 그 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add와 commit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must와 head 사이에 우리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죠? 지금 헤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헤더는 우리가 패치 인테그레이션에 체크아웃 되잖아요. 하잖아요. 지금부터 할 거니까 패치 인테그레이션이 지금의 이 헤더가 되겠죠. 그죠? 그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첫째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차이점 change pink to mainly color라고 하는 것이 하나 딱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소스 컨트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패치 파일이 있는데 이 패치 파일은 우리가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을 것이고 요걸 커밋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으로 바뀌어진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빠져 나왔어. 두 번째 패치도 마찬가지 커밋으로 바꿔줍니다. 두 개의 커밋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줬고 커밋으로 바꿔줬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git checkout must 한 다음에 patch integration patch integration 그러니까 patch integration과 merge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이렇게 uncommitted change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아니죠 이걸 이 두 개를 받아서 이 두 개를 커밋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두 개의 명령 입력했던 것이 이 둘을 이용해서 커밋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커밋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얘 두 개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delete 지워버리죠. 지워버렸으니까 여기 소스 컨트롤도 깔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인테그레이션만 이렇게 해서 add a pink block 돼 있고 change pink도 mainly color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must에서 한 칸 두 칸 그죠? 두 칸 지금 온 거예요. 두 개의 커밋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의 커밋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요거예요. 요게 하나의 커밋을 만들어내고 또 이전에 했던 0001로 하나의 커밋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 요 단계를 진행하면 되죠. 각각 볼까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아웃 마스터 마스터로 가고 두 번째는 패치 인테그레이션과 머지를 하고 그죠? 세 번째는 패치 인테그레이션 지워버리고 다음에 클린 F 지금 우리 클린 F 할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방금 지워버렸잖아요. 두 개 그죠? 내가 만약에 그 저 패치 받은 파일을 안 지웠으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얘를 오리진 마스터 우리 오리진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오리진은 어디죠? 오리진은 얘가 우리 오리진이죠. 지금 얘는 마이킬 리퍼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add a bio page for Mary 있고 commit 써볼까요? commit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commit 상태 add a pink page 존이 보내온 add a pink page까지 우리가 commit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요 그림을 존 요 부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push origin master 하면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한꺼번에 네 개를 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 실행을 했으니까 지금 마스터가 다시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고 뭐 등등등등 지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죠. 보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 다시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하면 방금 보내왔던 두 개가 여기에 추가되겠죠. add pink black of color하고 change pink to many color 두 개 이 두 개가 지금 Mary 메리가 작업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죠. 보시면 왼쪽에 메리가 작업했던 코딩한 내용과 존이 코딩한 내용, 메리가 한 내용, 그 주피터 내가 한 내용이 다 순서대로 다 정리가 쭉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메리가 작업했던 내용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우리의 서버 그렇죠? 리모트 원격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메리도 이걸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그죠? 메리가 작업한 거지만은 메리가 직접 자기의 로컬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버를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존도 마찬가지고 메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조금 위로 올릴까요? 올렸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메리 입장에서 마스터로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uncommitted change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uncommitted change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clear, 여기는 clear가 있네요. clean f에서 다 날려버릴 겁니다. 날려버릴 것이고, 자, 그리고 patch origin, origin에서 patch해서 오고, 다음에 rebase를 해주고, rebase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요거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때는 한 단계 한 단계씩 하십시오. 저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핑크 페이지는 강제로 날려버립니다. 왜 강제로 날리나요? 왜 강제로 날리나요? 강제로 날리는 이유가 핑크 페이지를 우리가 마스터에 멀지를 안 했잖아요. 멀지를 안 한 상황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뒤로 표시를 해놓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저 핑크 페이지 보시면 uncommitted change도 있잖아요. 현재. 그죠? uncommitted change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uncommitted change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도 지워버릴 거예요. 요 클린앱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요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실행을 하죠. 실행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죠? 그런데 보시면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마스터 오리진 되 있고, 핑크 페이지도 날라갔고, 그리고 왼쪽에 있던 그 뭐예요? 그 패치 파일 두 개도 사라졌죠. 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 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이 여기 있는 이 명령어 그대로 해서 존에 실행을 하시면 존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존까지 하는 것은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치입니다. 간단하죠? 자, 패치의 메커니즘 한번 쭉 정리했는데 다음 이어서는 팁스 트릭스 요거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